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축구다운 축구를 봤습니다. 15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3대2로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 선발 출전 명단은 세대 교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될 정도의 명단이었는데요. 이강인을 필두로 배준호, 오세훈 등은 경기 시작부터 이라크 수비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특히 배준호는 킥오프 3분 만에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배준호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도 되었던 걸까요? 전반 41분 배준호가 골지역 왼쪽에 내준 패스를 골문으로 쇄도하던 오세훈이 왼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A매치 데뷔골입니다. 이후 전반 추가 시간에 아이맨 후세인에게 동점골을 먹혔지만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이후 공세의 수위를 높여 이재성의 다이빙 헤딩으로 세기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추가 골을 먹혔지만 대한민국의 승리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젊은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판단되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마지막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미 승리를 예상하고 느긋하게 플레이하던 문선민 선수를 답답하다는 듯이 이라크 선수가 밀어버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평소 침대 축구로 유명한 중동팀들이 정작 자신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어지간히 속이 뒤집혔나 봅니다. 하지만 오늘 축구 경기에서 한국만 기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보다 1시간 늦게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시작한 중국은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1분 골문 앞 난전 상황에서 베럼 압두에게가 중국에게 첫 골을 안겨준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골은 현장을 뒤흔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생기니 중국 축구 팬들의 함성 소리는 더욱더 커졌고 전반 44분 장혜닝의 깔끔한 오른발 슛이 인도네시아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장혜닝은 골을 넣자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입장 티켓이 매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칭다오 경기장을 찾은 중국 축구 팬들은 10명 중에 10명 팬들만 모였습니다. 실제로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경기장 밖에서는 종교에 가까운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축구 대표팀은 중국 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만약 오늘 패배했다가는 몸성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경기를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을 종료하자 단체로 마라탕이라도 먹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급성팬이라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축구 팬들을 생각보다 적은 인원만 참가하다 보니 중국인들의 뚝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你真的就想夺诺贝尔编剧奖吗？你不要高兴得太早。嗨，打日本2-0可能我也不放心，打澳大利亚2-0可能也不放心。但是打印尼我觉得中国队，你这球你下半场你还赢不了，那中国足球真的就可以获得诺贝尔编剧奖。我强烈要求诺贝尔。 후반이 시작되었고 경기 시간 86분 인도네시아는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2대1로 중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베이징 일보는 중국 축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조별리그의 희망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 온라인은 말 그대로 터졌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중국 대표팀을 욕하던 유명인들이 승리의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我们可以从现在开始，即便中国队已经3连败了，但是在这场生死存亡之战，中国队场上队员没有一个怂的。我希望中国的球迷。
给予中国国家队，你不是说徐正也爱你，拜也爱你。 해설위원 동루는 불과 어제까지도 대표팀은 망했다며 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승을 거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3위 18위권 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번째 승리이자 아마도 마지막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릴 수 있을 때 축하하세요. 후반 인도네시아가 골을 넣었을 때 패배에 익숙해져서 벌써부터 눈물이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마침내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것과 같은 깊은 무력감을 느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경기하는 것이 이렇게 흥분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승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경기만에 첫 골이다. 실제로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번 세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걸 인정했다. 물론 3점 이상을 얻었어야 했지만 일단 만족합니다. 홈에서 골 점유율이 30%도 되지 않고 단신이 승점 3점을 획득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정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훈련을 열심히 하세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정말 대단해요. 이 문장을 너무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다. 홀란드는 노르웨이 출신의 장윤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축구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 플레이하든 홈경기와 원정경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나에게 수천 번 욕했지만 나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언제나 첫사람처럼 대할 거다. 어쨌든 우리는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텐데 그것에 대해 흥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희 속고팀이 채널 커뮤니티에 중국 관영 매체인 CCTV가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포기했다는 글을 남긴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패배한다면 정말로 폭동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포기를 했을 텐데 중계 포기를 결정한 담당자는 지금쯤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이번 경기가 중국의 승리로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응원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희망을 얻은 순간 좌절을 해야 가장 큰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중국 축구 팬들의 희망이 점점 커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진다면 영상의 시청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처럼 중국 가전제품 회사의 TV 매출이 올라가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支持我们，不管前面，踢的确实也不好，但是他们一直也没放弃，球迷们也一直也没放弃，很感谢。可能跟以前不大一样吧，就是我们可能也背负了很多的压力啊。这场比赛赢了，对于我们来说非常开心吧。 다음 대한민국 상대는 쿠웨이트이며 중국의 상대는 바레인입니다. 참고로 중국 내부 분위기는 바레인 정도는 중국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중국의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